다시 다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먼저 가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1절입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 논쟁의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도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1절입니다. 우리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럽니다. 여기서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뭐 어떤 사건 다음에 뭐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가 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은 카이로스라고 해가지고 크로노스적 그러니까 순서적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그때를 의미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때에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먹은 것은 추수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금하고 있는 행동이었죠. 안식일에 우리가 뭐 자세히 율법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율법 으로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냐면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을 한 게 되니까.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좀 더 이 부분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삭을 잘라서 먹으면은 뭘 한 거라고요? 추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비벼서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타작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추수하고 타작을 해가지고 먹었다 이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경악을 하면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면서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 주석서인 미쉬나라고 하는 책에 따르면 안식일에 어린 양이 한 입에 넣을 만큼의 이삭을 잘라 취하는 것도 죄가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약간 흥분을 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약간 당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배척하는 이런 상황에서 열을 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근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에서 이 율법이 지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구약의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는 이제 상위법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언급하신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율법을 읽지 못하였느냐, 뭐 그 사건을 그 구약의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공적 독서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주는 게 자기들의 가장 큰 자랑이었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사무엘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사무엘상을 쫙 펼쳐가지고 쫙 읽은 거예요. 근데 거기 말하자면 이 진설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기사를 다 읽었지 않니? 율법도 너희들이 다 맨날 읽고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구약에서 진설병을 먹은 다윗을 아무런 정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진설병을 먹었다. 너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느냐. 다윗은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였더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그와 함께 도망치고 있었던 소년들은 배가 고팠고 꼭 식사를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 세분화돼가지고 613개나 되는 조항으로 넓어지면서 오히려 사람을 옭아매는 그런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을 경각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다 쉬면은 제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일을 해요. 왜 일을 할까요? 그는 안식일법은 하위법이고 성전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법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제사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은 안식일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예요. 상위법을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식일법은 하위법이고 성전법은 상위법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뒤에 뭐라고 하셨나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법보다 위에 있는 성전법보다 더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법을 우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6절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야 왜 갑자기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성전보다 덩치가 컸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성전법보다 당신께서 우위에 계시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 뭘 원하신다고요? 자비를 원하신다. 제사보다 이 순간에는 자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3일 동안 굶어가지고 이제 식사를 안 하면은 곧 이제 막 빈사 상태가 될 것 같은 막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사 드린다고 우리는 일 못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 쓰러져 있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오늘 안식일이라서 밥을 못 지어드리겠네.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내일 지어드릴게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내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고 예수님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성경 통독하시니까 9절부터 그런 이제 뉘앙스의 이제 예화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는데 인자가 주인이다 하신 것은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은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안식일법을 가져와도 어떤 제사법을 들고 와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안식일을 다스리실 때에는 생명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안식일을 다스리시겠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확장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안식일은 생명이 존중받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험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잖아요. 수험생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눈앞에 놓여있는 시험이나 진학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함몰돼가지고 그 시험과 또 진학 이후의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지키느라고 그 너머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처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시험 때문에 진학 때문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그 다음에 오는 일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도 물론 잘 봐야 합니다. 진학 과는 과정도 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된 거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생명을 경시 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많은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어리석어도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이 생명이 더 확장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귀한 영향력을 더 잘 흘려보내기 위한 귀한 과정과 발걸음으로 이 수험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수험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퍼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귀한 발걸음이 우리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시간에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자를 펴시고 혹시 책자가 없으시면은 우리 뒤에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책자 하나 주실 거예요. 책자를 펼치시면은 10월 10일 기도가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은 10월 10일 기도가 있죠. 오늘은 강정우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정우 학생은 강인표 집사님, 김훈진 집사님 아들이에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정우가 주님의 인도대로 향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온전히 주님 영광 드러내는 아들로 쓰일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지금 반주 음악 틀어주시면은 음악에 맞춰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크게 틀어주시면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정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성우가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로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래서 생명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정우 학생도 생명을 더욱더 귀중히 여기며 또한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좋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수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신앙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키워나가서 정말 예수님을 닮는 아버지 우리 정우 학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소망으로 가득 찬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과 그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장중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가 시온의 대로에 서서 아버지를 향하여 온전히 달려갈 때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우리가 읽으며 묵상하며 저희들 깨달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한 정우 학생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중한 지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 정말 이 세상에 생명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지체들이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심에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더욱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더하시고 인도하시고 합당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